think I can make time. I'm searching for paradise. No vice yet, but it's awful nice. Mona Lisa hanging at the cemetery. Don't think I could let her go. Get into the habit where you never make a habit. Never let her go. Show you how I never put an effort. Oh yeah, I'm a natural at being unnatural. So lead me to my vices,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dvice. Now my baby's in the hospital. I'm sitting here making music. Lisa. 일단 오늘 영상의 취지는 자유롭게 내 맘대로 영상 찍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못했던 말이 되게 많은데 공유하고 싶었던 소식들 되게 많았고 그거를 한 번에 즐겁게 빵 터뜨리기 위해서 나름 정립을 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못했던 이야기들이랑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토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3월 20일자 캐나다 토론토 상황을 여러분들이랑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해요. 외신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여럿 보셨겠지만 지금 패닉 쇼핑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휴지를 어마무지하게 사고 있어요. 딜론이랑 저는 뭐 사재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사재기의 행보가 좀 이렇게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재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마스크를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고 손소독제를 사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손소독제가 없어요. 그리고 통조림이랑 시리얼, 에너지바 같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들은 재고가 빨리 빠지는 그런 상태고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던 것처럼 구직 활동을 엄청 활발히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바리스타로 취직이 돼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를 엄청나게 뿌려놨잖아요. 그 중에 패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보게 됐고 3월 둘째 주에 그 패션 컴퍼니에 패션 바이어 어시스턴트 포지션으로 정규직 채용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하게 됐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부서에 있는 그 제 자리도 정리하고 막 아 이제 뭔가 시작됐다 하면서 3월 16일 월요일은 제 첫 출근이기도 했는데 딜런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7일 화요일 날 뭐 첫날과 같이 되게 들뜬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조금 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였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서 다시 업무 복귀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 디파트먼트 매니저님이 이제 몇 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한 대여섯 명을 불러서 컨퍼런스 룸으로 잠깐 모여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뭐 부르는 거겠거니 하고서 따라갔는데 이제 불이 꺼진 컨퍼런스 룸 안에 휴먼 리소스 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분이랑 그리고 직원분이랑 뭐 이렇게 되게 어두운 얼굴을 하시고 옆에 어떤 편지 봉투 같은 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채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마주하면서 자리에 앉는 순간 눈치를 챘어요.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 다 레이오프 레터를 받고
그날 해고가 됐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운영이 힘들어져서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겨우 이틀 만에 첫째 날 입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되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 HR 담당자분께. 코로나 때문에 요새 회사가 문을 좀 이렇게 닫고 있다는데 너네는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아직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모르죠. 그 친구도 레이오프가 됐는지 아닌지는. 여튼 그 이후로 하루 동안은 그냥 쿠키를 한 박스를 다 먹어버리고 계속 잤어요. 저의 일상에서, 저의 현실에서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어제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회사의 주요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를 다 셋업을, 아 잠깐만, 셋업을 이튿날 오전까지도 계속 했어요. 이튿날 오전까지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결정나서 우리한테 전달해준 건지 되게 모르겠는? 되게 날벼락인? 일단 뭐 그렇게 어이가 없기는 한데 지금 전체 사회가 뭐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겪은 이 상황을 제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인력 시장이 문이 닫힌 거는 뭐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50% 되는 인원의 감축이 들어갔어요. 뭐 사실 하는 말은 다 비슷하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조금 더 많이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 너네랑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모든 회사들이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뭐 하루 이틀 된 사람들을 리콜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하루 만에, 아니다, 이틀 만에 직장을 잃었어요. 지금 다들 힘드니까 하는 그냥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서 지금 바리스타, 뭐 서버, 바텐더 등등 그 엔트리 잡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날벼락이다 다름없는 상황인 건 거죠. 지금이 이게 지난 어나운스먼트에서처럼 당분간 뭐 언제까지인지 모른 그런 무기 안에 카페 및 레스토랑들은 투고를 제외하고는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일을 하던 직원들의 수도 줄어들겠죠? 완전 생활에 직격탄을 맞은 건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틀 일을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고작 이틀인지라 그 이하이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7일자 정부에서 이제 820억 달러 긴급 지원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항목에서 이제 저한테 대입해 볼 수 있는 항목을 좀 꼽아보자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딜런이랑 저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면역력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위축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좀 스트레스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총기 위협은 미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레이오프 당하기 전까지는 왜들 저렇게 패닉 쇼핑을 하는 거지? 했는데 진짜 딱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막 이것저것 패닉 쇼핑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토론토에서 전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몬트리올 쪽에서는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을 보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COVID-19이라는 명칭 대신에 Chinese virus라고 언급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Asian이지만 American이라든지 Asian Canadian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레이시즘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 중국에서부터 중국 우한에서부터 뭐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라서 아무리 COVID-19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여넣어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중국 바이러스, 뭐 우한 독감 이렇게 밖에 인식이 남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누가 잘못했고 잘했건 간에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더 공공연히 말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백신 조용히 자숙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내 몸은 내가 잘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엄청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한창 신규 감염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 막 맨날 친구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가족들한테도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제일 안전하게 패닉 없이 잘 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족이나 친구 걱정은 덜었네요. 여튼 이 기간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긍정보다는 평정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패닉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치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뭐 요 시점에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건강합시다.